Let me introduce. 소개. 안녕하세요.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. 제 눈을 살릴 수 있어요. 근데 거의 비슷한. 좋아. 렌즈 안경 때 좋아. 6시간 자고 나온 얼굴. 밝고 있죠. Nope. 그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. 요정 되고 있어. 극사실주의 요정 나왔어. 요정이 왜 다 예쁘고 귀여울 거라고 생각이 있어. 고정관념이 돼. 화기. 고정관념 스타. 멈춰! 전데 괜찮아요? 아, 죄송해요.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어. 그만 가야겠다. 예, 끝났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요정이 사실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오늘 그냥 좀 요정 컨셉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. 오늘 저희는 에이스는 그 5명의 요정이 되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Let's start. 멤버십 2기 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순조로워요. 진행이 순조롭고 저희의 스타일링도 뭔가 오늘은 진짜 요정이라고 하니까 요정이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. 나를 알죠. Doing fine. 컨셉이야? 뭐 에이스가 다 요정이라고 하는데 누가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?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. 약간 내 요정이 아니라 그냥 농사 짓는 그 뭐지 유럽에 있는 느낌 이야기다. 유럽 청년들 약간 그 멜빵 바지 입은 다음에 밀짚 모자 쓰고 곡괭이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아니, 느낌을 유럽 그 부잣집 청년들 그런 느낌. 유럽 부잣집 청년들.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14세입니다. 가입한 초이스들 아 정말 나이스 초이스고 그리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초이스들이나 망설이고 있는 잠재적 초이스들에게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죄송합니다. 그냥
그냥 오세요. 고민하지 마시고. 오실 거잖아요. 아, 오실 거잖아요. 안 올 거예요? 요정 쉽지 않습니다. 요정 쉽지 않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죠? 지금 노래에 맞는 밝고 신나게 노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. 이 색감도 보면은 밝잖아요. 아까랑 다르게. 이거 무슨 메시지? 셔플? 아, 놀이공원 간 적 있죠? 멤버들이랑도 간 적 있고 가족들이랑 간 적도 있고 많이 가봤어요. 어렸을 때 저희 광주에서는 패밀리랜드라고 있는데 패밀리랜드 거기가 정말 핫플레이스거든요. 근데 서울 오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어요. 서울에 이제 롯데월드 막 에버랜드 거기 두 개 간 이후로 패밀리랜드 안 갑니다. 2기의 초이스들과 하고 싶은 거.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지 않나? 콘서트를 해야 약간 이 휴 같은 걸 해야 약간 조금 효력이 발생하잖아. 그렇지 않아요? 2기 때는 꼭 팬십 하는 분들과 약간 팬미팅이나 콘서트 같은 거를 해서 그런 뭔가 팬십 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. 내 작은 아, 내 큰 바람이야. 초이야, 나 믿지? 꿈은 이루어진다.
You wanna start since we had a breath. I love you right here tonight. Oh, 저 끝인가요? 끝났습니다. 해야 돼요? 오늘 마무리 촬영을 다 마쳤고 이제 멤버들이 나왔는데 잘 찍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. 사실 제가 아까 7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2를 뺐잖아요. 거의 정확하게 지금 4시 38분인데 이제 멤버들 다 끝날 때쯤 되면 5시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나 얘기해주려고 끝나고 이제 멤버들이랑 맛있는 거 밥 먹고 그 예뻐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 보시러 갈게요. 아니야. 아 정말 애들 놀아주기 힘들다. 애들이라니. 아 어린 애들은. 아. 솔직히 웃음을 잃지 않은 이유가 나 아니야? 너가 있긴 하지. 아 의자도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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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스도 고생했어요. 운동 좀 해. 이런 이 기회 운동해야지. 콜라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준혁 힘 장사네 아주. 응? 운동하니까 아주 힘이 장사야. 네, 오셔서 여러분. 와, 오늘 네, 멤버십 2기 이제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지금 사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제 두 명이 남아서 촬영을 하느라 멤버들은 지금 먼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두 명이 이제 좀 이제 하게 됐습니다. 어떠세요, 사실? 어땠어요? 일단은 저희가 뭐랄까 일단 멤버십 1기를 지나 2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 일단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2기에는 어떤 팬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또 되고 맞습니다. 저희가 또 팬 여러분들께 어떤 방식으로 또 이제 좋은 컨텐츠들을 보여드릴지도 좀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일단 1기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해주셨지만은 네.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죠 많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 2기 때는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모두들 이렇게 같이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우리 1기도 너무 사랑했지만은 또 새로 열릴 2기 우리 함께할 초이스 분들도 더 사랑해 사랑해드릴게요. 알았죠? 앞으로 저희는 더 재밌는 컨텐츠와 이야기와 에이스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2기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에이스 화이팅! 멤버십 2기 화이팅! 화이팅!
주황색이네.